사랑의 제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 절대적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배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께 돌아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절대적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상대적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당신의 생명의 그 흐름을 이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보, 볼륨 조금 올려줘. 창세기 25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삭은 총각입니다. 그렇죠? 40세 장가를 갔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집안이 참 못 낳는 집안이요. 그렇죠.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완전히 기도로서 창조하는 창조의 집안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집안이. 자, 그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어때요? 싸우는지라. 그 리브가가 말하되, 야,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 안에서부터 벌써 뭐야? 싸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랬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일치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 나뉜다. 한 형제가 한 가족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뉜다. 참 이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게? 저 이거 잘못 이해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해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왔어요? 흔히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그 형이 동생을 어떻게 섬기리라.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형은 동생을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성경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운명을 딱 결정해가지고 큰 놈은 뭐예요? 작은 놈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러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이나 에서 양쪽에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양쪽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고 가인은 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을, 똑같은, 사실 사랑을 받았으면 누가 더 많이 받았겠어? 가인이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절대적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절대적 사랑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요, 현실이 이상보다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왜? 현실은 다 무엇으로 처리가 돼요? 상대적인 사랑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절대적 사랑으로 현실을 살면 현실은 항상 나에게 불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균형 방침. 사랑의 법,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법칙. 쉽게 말하면 큰 자가 돕고 자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건 여기에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네. 여기에 적용되는. 네. 그건 상당히 깊이 보시는, 그렇죠? 좋은 포인트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운명지어주는 하나님 독재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에서가 장남일지라도 뒤에 나온 놈이 뭐예요? 장대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둘째 동생 야곱이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보시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은 그건 그렇게 되도록
독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6천년의 역사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뭐요?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다 뭐예요? 무슨적으로 해석해요? 운명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저께 누구가 한 예언하고 같은 예언입니까? 저기가 노아가 예. 예. 남편을 두고 오더니 좀 예,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드디어 마침내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 함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결국은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종이 되기를 바란다든지 뭐 종이 되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예. 저주를 받아가 아니라 이미 함은 뭐예요? 상대적인 사랑이라는 저주 속에 어떻게 해요? 빠져버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그 함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예? 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큰 아들 에서, 에서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덩치도 크고 체격도 좋고 뭐 사냥도 잘하고 막 남성다운 이 남자다운 사람이 이거 탁 그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으면 참 좋으려나. 오랜만 결국 이 남성다운 남성은 거부해 버리고 뭐요? 그렇죠. 매끈매끈한 여자 같은 얌체 같은 뭐요? 야곱이 결국 그 남은 자의 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아시는 거죠. 운명론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자유 속에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더 힘들지 사실. 그렇잖아요. 운명론적인 예언. 내가 예언해도 된다. 되게 돼 있다. 그렇게 나나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자유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될 건지를 아시는 거죠. 그렇게 아시는 분이 이 창조를 감행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와,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창조주께서 이 많은 희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이 창조를 감행하셨습니다. 해산계안이 천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가독이 뭐예요? 지나갑시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26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그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무슨 문제점이에요? 예? 네? 부모님이 상대적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양쪽 다 상대적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해요. 여기 은근히 뭐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분명하게 뭐예요? 요셉에도 나와요. 요셉에도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남은 자의 명맥을 이어나가면서도 사실 이 절대적인 사랑이 잘 뭐예요? 안 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자 취향이 달라. 그래서 이삭은 크야 아들 낳으니까 큰 아들이 뭐예요? 멋있어, 그렇죠? 큰 남자로서 이삭도 약간 뭐예요? 이삭도 어떤 남자냐면 아빠를 닮아가지고 예 마누라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마누라를 자꾸 누이라 그래 이삭도 그 집에 무슨 혈통에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이삭도 그래요. 예,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리고 또 아들뿐만 아니라 이 고기도 갖췄는데 이 엘렌 화이트가 쓴 글에 보면 이삭이 입맛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기 컨디션 이게 조건부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큼 돼야 자격이 있어야 뭐요? 사랑을 하는 이런 것이 그 이 성경절 속에 쫙 확실히 나타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나 뭐 이러고 지나가 버려. 그래 그랬대? 그러고 지나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 이거 이 문제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여자들은 뭐 이렇게 얄쌉한 여자 남자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닮은 아이를 잘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를 닮은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닮았더라도 말 연약하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이 훨씬 더 절대적 사랑 쪽에 가까우니까 아마 여자는 엄마는 애서는 뭐 야구면 맨날 애서한테 얻어 터지고 했으니까 보호하고 싶어.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고집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냐면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야곱이 뭐예요? 결국은 장자가 뭐예요? 되게 돼 있다라고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스러운 예언을 리브가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운명적으로 듣는 겁니다. 듣고서는 얘한테 붙으면 뭐예요? 얘 쪽이 더 낫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조금 나타납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팔 수 없습니다. 그게 팔리는 겁니까? 팔았다 해도 팔리는 겁니까? 장자는 장자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해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야곱은 장자, 야곱에게는 장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돈으로 사서라도 돼요? 장자가 돼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에서의 생각은 뭐예요? 그게 벌거냐?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놈 다 뭐예요? 참 한심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삭 집안이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요.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더니 이것들이 뭘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뭐 사라 팔아라 그래서 한 놈은 그래 판다 이래서 하고 말이에요. 이는 어떤 기본이 없어 지금. 그 사실 이삭의 이 두 아들들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요 지금. 아시겠어요? 전혀 훌륭한 곳이 뭐예요? 없어요. 훌륭한 곳이 구태여 있다면 뭐가 훌륭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하고 싶어 하는 야곱의 이 뭐예요? 어떤 그 기질. 예. 내가 사서라도 뭐예요? 장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장자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뭐 야곱이 샀다고 해서 이삭이 뭐예요? 인정 안 하면 그만 아니요. 그렇죠. 에서가 장남이지 왜 네가 장남이냐 이러면 그만이죠.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또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에서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에서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장남이니까 더 좋고 사냥도 잘하니까 더 좋고 남자다우고 씩씩하니까 더 좋고 자기는 근처를 갈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말입니다. 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은 무엇의 욕망을 나타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극치의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야 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장자가 되는 그 방법은 틀렸지만은 그것은 누구나가 가져야 될 뭐예요? 좋은 정신입니다. 왜? 좋은 것이 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거는 가만히 있어. 그렇죠? 여기 이제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싹수가.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에서는 하나의 지금 현재 에서가 장자라는 것은 누가 준 거요? 하나님이 준 거요. 이거는 내가 장남이다라는 것은 이 순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바꿀 수 뭐요? 없는데 야곱은 더 위로 바꾸려고 그러고 에서는 뭐요? 그 준 거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치명적인 뭐예요? 이 성스러운 것에 대한 관념이 에서는 없어. 그렇죠? 그거 팔지 뭐. 아까지 그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거 고집해서 뭐 하겠냐.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이 가라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벌써 야곱의 성질이나 에서의 성질이나 뭐예요? 양극으로 뭐예요? 야곱은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히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에서는 뭐예요? 덜렁덜렁해. 그래 가질래? 가죠.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야곱이라도 오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딱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벌써 뭐예요? 에서는 이것을 봐서라도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뭐예요? 장자권, 그게 남은 자거든.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가 몸에 좋은 거, 뭐가 해로운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짓 거 몸에 나쁜 거 알지만 에이 맛있는 걸 뭐, 이것이 에서의 뭐요, 이 정신과 같은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기억. 자,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가 상당히 많은 글을 써놨습니다. 이런 내용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요. 자,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의식 속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아요? 아, 물론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하나의 줄기라고, 이게 그게 쫙 지금 뻗어 나가는 거라고. 야곱이 그걸 봤다는 거지. 야곱은 몰라. 둘 다 몰라. 야곱이 뭐 그렇게 고상한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야곱은 그저 뭐가 되고 싶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야곱은 이게. 뭐하고 꼭 같으냐 하면은 당자가 뭐가 되고 싶은 거? 그렇지, 품꾼이 되고 싶은 거야. 그 죄인이 아버지를 떠나버린 죄인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장자가 되겠다는 것이 무슨 지금 이때부터 큰 목적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후손의 죽여야 되지. 그런 것은 벌써 지금 가물가물해, 벌써. 벌써 이 명맥이 다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또 뭐하고 비슷해? 야곱은 지금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자기가 그런 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 그 말이라고. 자, 장자가 되기로, 그러한 여자의 후손의 그것이 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 누구야? 에서야.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뭐요? 안식교인이야. 청함을 받은 사람, 아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진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우리야. 그러나 끝에 가서 뭐야? 택함을 받는 사람. 성경이 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또 있잖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결국 상상해서 못해서. 하나님 말해줘도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바라고 있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높은 차원은 처음에는 상상을 못한다니까. 얘기들이 다 그렇게 되어 나가. 그 일관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랄 아, 그 지명도 참 재밌어요. 이. 소알이 나오더니 이제 뭐요? 그랄이 소알하고 그랄하고 합쳐 놓으면은 약간 오오오오오 눈치도 빠르네. 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럼 방에 가서 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랬더니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은 아마 이 흉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성경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자주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간다, 타락한다. 이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즉 상대적인 사랑의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이삭이 그라 예, 지켰음이라.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너 또 이원론적으로 지켰다 그러지 말고 예, 이거를 확실히 뭐예요? 간수했다 이거를 중요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어본대. 아, 참 이쁘다. 그렇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누이라.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이삭이 그게 오래 구해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는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솔직하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성격을 좀 알아보겠죠. 그렇죠?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를 탐내가지고 동침하기 할 뻔 뭐요? 하였은즉 네가 우리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뿐했다. 이 아비멜렉은 상당히 뭐요? 신사고 도덕적으로 어때요? 이원론 차원에서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지금 죄 없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상당히 그 블레셋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요? 높은 수준에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일 날 뻔했다. 남의 아내를 뺏으면 뭐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결국 이제 상대적 사랑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하고 있음이 이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인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이야,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아,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 거부가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뭐요?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우물이거든. 우물. 우물에서 농사도 안 되고 양도 못 먹이고 뭐 이거 뭐 안 되니까 그걸 막 뒤집다 와서 막 어떻게 해요? 파놓은 걸 어떻게 해요? 메어버려서 그냥. 네. 그러면 양도 잘 못 키우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요? 네, 떠나가라. 자,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뭐 자기가 봐도 뭐요? 시기심이 뭐요? 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그걸 못하게 했다가는 뭐예요? 자기의 정권이 외태로우니까 이삭한테 와서 좀 좀 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뭐 하지 않고 떠나요? 네,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다투지 않고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갔어요? 그랄 평원에 있다가 이제 어디에 왔어요? 골짜기에 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왔습니다. 아 이제 사람이 농사도 잘 안 되는 골짜기로 왔습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을 하나 더 파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거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다툼이라고 해서 에섹. 그래서 뺏겼어. 줘버렸어. 줘버리고 그 우물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에섹. 다툼입니다. 다툼. 그 다음에 또 우물 팠어.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네? 왜? 악을 악으로 뭐요? 갚지 말고 달라 그러든 어떻게 해요? 줘라. 그리고 또 팔아. 내가 물 나오도록 뭐요? 해줄게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지금 이삭도 거부가 되고 지금 밑에 사람도 많고 싸우려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물 하나 파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 것이 뭐요? 아니다. 저쪽에서 달라 그러면 뭐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내 건데 뺏기면 죽은 한데 뺏기면 쪼다야 이 바보야. 예? 그럼 목숨을 걸고 싸워. 그러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어떻게 해요? 일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 팠습니다. 아마 이삭도 이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종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싸웁시다. 왜 뺏깁니까? 왜 줍니까?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삭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달랬을 겁니다. 달랬는데 웬만한 사람이 달래면 그게 들어먹어요? 그게? 안 들어먹어요. 왜 들어먹었을까요? 이 종들이
이삭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시는 걸 뭐예요? 이 일꾼들이 다 봤어. 그래서 이삭이 주자. 그럴 때는 일꾼들도 뭐예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뭐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필요가 없어. 뺏길 때는 뭐요? 뺏기고 아실까? 그래서 어디 또 다투는 거로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신나. 이것은 대적이란 말이다. 대적. 그래서 또 줬어. 또 줬습니다. 참 이원론적으로 하면 쪼답니다. 그렇죠. 이원론적으로 하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 부당한 걸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부당이 정당인데 어디서 보면 절대적 사랑 속에서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놈을 봤다. 그들이 다투지 마요? 아니요. 왜 안 다투었을까요? 두 개나 뺏었으니까 이제 그만 뺏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봐요. 왜 안 다투었을까요, 이제? 벌써 순순히 어떻게 해요? 달라 그럴 때 주는 것부터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같은 건 못 주는데 이 사람은 뭐요? 다투니까 줘요. 여러분 많이 줘봤어요? 이렇게 줘봤어요? 이게 줘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지연 씨 줘봤어요? 네, 남편이 많이 져주는 것 같더라 보니까. 네. 많이 이겨봤죠. 네. 네 맞아. 그래요. 져주는 겁니다. 져줘. 근데 벌써 져주는 그 모습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었기는 뺏었는데 뭐예요? 놀라워. 그렇죠. 그러고서는 또 기쁘게 뭐요? 또 파. 근데 물이 뭐요? 더 잘 나와 또.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더니 진짜 모양이다. 그래서 그거 또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줘. 너무 놀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두 개 뺏고 세 번째 또 파. 물이 뭐요? 물이 또 나와. 놀래버려서 불렀어. 와, 진짜 하나님이 뭐요?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다더니 진짜 계신 거구나. 큰 물 구하기 힘든 땅에서 막 파는 쪽쪽 뭐요? 물이 척척 나오는 거야. 놀라운 일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투지 뭐요?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요?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요?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거? 뭐 장소가 넓어집니까? 우물 하나 파고 나니까 뭐요? 장소가 넓어져. 그건 말도 안 돼.
그 저 왜 장소라 그런지 저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를 안 찾아봤네. 왜 장소라 그런지 여기. 아,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죠. 여기는 또 넓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표준 재번역하고 봅시다.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어떻게 해요? 넓히셨습니다. 뭘 살 곳이 넓어져? 땅은 그대로인데. 이게 장소를 넓힌 게 분명해. 그렇죠?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데 장소는 똑같잖아요. 땅은. 자, 우물 하나 팠는데 이제는 달라 안 그래? 그러면 장소가 넓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의 살 땅을 넓게, 살 곳을 어떻게 해요? 아, 넓게 해줬다. 아,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킹 제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For now,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이게 장소를 넓게 했단 말입니다. And we shall be fruitful in the land. 아, 보자. 아, He has made room for us. 예. 그 다음에 RSV. He has made room for us. 예. 전부 다 뭐예요? 넓히셨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He has given us room. 예. 넓혔단 말 맞아요. 우물 파는데 뭐 이렇게 넓어집니까?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골짜기에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땅이 넓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 그래서 이름을 로봇 넓다라 넓다 우물 하나 파놓고 넓다 그래. 그렇죠. 제가 이 넓다라는 말이 하도 재밌어서 재밌어서 조금 이 넓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재밌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오며. 이거의 같은 말입니다. 넓다. 넓게 하십니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은 For you shall, 당신이 나의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한다면, enlarge라는 것은 크게 맺는다, 확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걸 조금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I run in the path of your command.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where for you have set my heart 뭐요? Free. 넓다는 말은 free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넓으니까 내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네 세 번째 그 우물로 르호봇이라는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넓어졌다는 말 우리가 뭐예요? 자유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 멋있잖아요. 예. 하, 참 이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뭐요? 더욱 더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시하는 그 길로 달리겠습니다. 이해력을 넓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자유라고 하는 말은 넓다는 말이고 그것은 뭐요? 그것은 내 이해력의 넓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주위 사람들이 뭐요? 와 놀래가지고 우리가 편리해졌다는 뜻만은 뭐요? 그건 상당히 세속적인 뜻이고 진짜 뜻은 뭐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뜻은 뭐겠습니까? 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렇죠. 또 달라면 뭐요? 또 주고 또 달라면 또 주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죠. 싸우지 않으려고. 네. 여러분 참 이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참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또 싸우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 해라. 주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내 포용력이 넓어졌다. 그게 자유하다는 겁니다. 박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enlarge my heart. 나의 마음을 어떻게요? 확대시켜 주셨다. 그것이 자유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유 못하는 사람은 꼬잡고 따져야 됩니다. 따져서 다 자기 원하는 그 상태 자유가 없는 거 자유. 자유가. 그래서 넓다는 거 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돌아갑시다. 그게 창세기 26장이었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넓은 곳. 르호봇 넓은 곳. 그렇죠?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보세요 이게요 꼭 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종류의 일이 어떻게 해요 있고 났습니다 그 이 과정을 통하여 한 인간이 한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 실제로 말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풀어나게 하겠다. 이 성경은 네가 잘나서 내가 복을 준다는 말 잘 하나 안 해. 꼭 뭐 때문에? 아, 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한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은 대로 그렇게 믿어라. 또 내가 또 그렇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 거기에서도 뭐예요? 우물 또 팠어. 하여튼 이삭은 우물 파는 데는 뭐 있어. 그렇죠? 아비멜렉이 지금 우물 또 팠습니다. 가만히 자 이거를 거기서도 우물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하고 삭각 군대 왕의 귀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야 왕도 들어보니까 이게 뭐요? 아이 정치적으로 이삭을 잘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해야 되겠다. 안 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있는데 어떡해요? 우리하고 사이가 나쁘면 곤란하다. 그래서 와서 아부하러 온 거예요. 친구 아우사카 군대장관 뭐예요? 군대장관 비골 데리고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 꼴짝이에 이삭을 만나러 왔어. 이삭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가게 할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이때 여러분 이삭이 야 뭐 가락해놓고 와 오긴 오노 이게 아니라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절대적 사랑으로 그렇죠. 이삭이 그렇게 야 뭐 전하는 마야 내쫓더니 야 뭐 뭐하라고 왔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물 주는 거 보면 우물 주는 거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뭐요 삽시다. 이렇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이렇게 사면 좋은데 안 좋소. 손해가 뭐예요? 안 소.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손해가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 노력합시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뭐요? 평화 조약을 미리 맺어놓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뭐요?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무슨 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속에 삽니다. 피해의식. 이 신앙이 잘 들지 않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 의식 속에 삽니다.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뭐예요? 조건부. 항상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 조건부와
조건 무조건 그렇죠. 상대적 사랑과 절대적 사랑, 이원론과 이원론의 대조를 위하여 이런 말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요? 자, 잔치를 베풉니다. 역시 그냥 안 보내고 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요? 더한 하나님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히 갔더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해주는, 예,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되, 우리가 물을 뭐요? 아, 팠는데 뭐요? 물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나왔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세바가 무슨 말이에요? 일곱 번째라는 말입니다. 세바.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요? 부엘 세바더라.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 뭐요? 우물이라 하더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제 뭐요? 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무력으로 이겨서 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누이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려면 우리가 평화하려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보면 일은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요? 우리를 내가 방어하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침내 뭐요?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뭐요? 불미스러운 일, 기분 나쁜 일들이 다 뭐요? 보상받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한일 협정 해가지고 옛날에 잘못한 거 뭐요? 내놔라 이런 거 그거는 이 세상 얘기고. 그러나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뭐요? 그 우물 내놔라 뭐 우물 두 개 더 받았다라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뭐요? 우물 두 개 받지도 않고 어때요? 잔치 탁 해주고. 야, 자, 이런 하나님을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요? 대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적 사랑. 그렇죠. 예, 절대적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왕에게 뭐를 준 것처럼 평안을 줬습니다. 쉼을 줬습니다. 쉼. 이삭은 쉼을 주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분입니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그렇죠. 누이라 그러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뭐요? 쉼을 주리라. 우리는 뭘 확보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확보해서 그래야지. 그래서 막 끊임없이 쉼을 향하여 나가는데 결국 쉼을 얻지 못하고 그 과정이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물 얘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렇죠? 바로 어떤 날?
찾아와서 이제 다 잔치하고 어떡해요? 모든 평화가 이루어진 날, 그날입니다. 예, 네, 그게 중요해. 그날에 그 우물 이름을 뭐예요? 예. 네. 예, 네, 부엘세바가 아니고 세바, 세바. 세바 그러니까 지숙이 개 이름 생각. 세바. 세바. 무슨 뜻으로 세바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일곱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렇죠? 쉬입니다. 네, 일곱 번째 날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이 우물은 쉼의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안식의 우물이다. 평화의 우물이다. 예, 예, 예. 우리는 세바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일곱 번째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 우물. 아, 멋있죠, 그렇죠? 일곱 번째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미국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는 혼자만 없거든요. 제 이름을 세바라고 한번 해봐요. 어? 그 이름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세바 괜찮아? 응. 응. 아까 세바? 그래서 세바를 세바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 하매 이삭이 뭐요? 좋다. 그 우물을 세바라 하자. 와, 멋있는 얘기야. 그렇죠? 그것은 체험적인 얘기야. 그렇죠? 이론적인 얘기 아니야. 이게 몇 번째야? 가마자 뭐 팠고 일곱 번째야? 여섯 번째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몇 번째든 간에 뭐요? 세바다. 이제 평화롭구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일이 뭐요? 만드신 일을 뭐요? 마치심에. 예. 아, 그 기분. 예?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날도 뭐요? 오늘까지 부엘세바가 있더라. 참 그 멋있는 동네야, 그 동네야. 그렇죠? 예.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참 그러면서 멋있어요. 아무것도 멋있는 거 없는데. 이름만 멋있어요.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 우물 있다고 해서 가보면 그것도 다 엉망이고 돌무대기밖에 없어. 흙무대기, 돌무대기. 근데 그건 이름. 저는 성지순례 가서 제일 멋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즘 갈릴리 호수. 그거는 그 옛날 호수 그대로. 네. 그게 뭐 배도 안 댕기고 뭐 그대로 천천히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야 거기서 배를 타고 나갔더니 그때 이제 옛날 그 당시에 배를 어떻게 해요? 배를 이렇게 흉내내서 이렇게 만든 배들이 있어. 그걸 타고 야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배를 타고 어때요? 이 호수를 왔다 갔다 했다. 시분이 참 그 감개무량하더라. 그거 최고로 감개무량했어. 나는 그 저 뭐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감개무량할 줄 알았어. 그게 진짜 감개무량해야죠. 그런데 막 감개무량할 수가 없어. 여러분 골목에. 에? 막 장사꾼들이 뭐요 기념품 그 뭐 선물상 막 쫙 그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야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막 지나가면 막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한계천은 뭐 이래서 알고 막 그 막 난 막 빨리빨리 해서 알고 막 그다음 뭐 라디오 어? 라디오 그 막 그렇고 막 뭐 할 생각 할 수가 없어 막 그저 올라가는 거야 막 사람 막 바치고 막 골목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야, 그거 참 억울하대. 예, 저는 그걸로 참 기대를 걸었는데 전혀.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눈을 뜨 이렇게 바로 고개를 들고 가면요 아무 생각도 못 합니다. 그 살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갔어, 땅만. 이 땅이 예수님이 뭐요? 예, 그걸 하자 땅에다 십자가를 내고 막 그 막 땅만 보고 근데 갈릴리 호수 가서는 뭐예요? 이야, 저기 또 언덕이 이렇게 보여. 저기서 뭐예요? 아, 산상수훈을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어? 그건 진짜 멋있어요. 예. 그건 그대로야. 예. 갈릴리 호수.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진짜로. 자, 에서가 40세 헷족속 무리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바스 아내로 취하였더니 완전히 이방인을 뭐예요? 아내였어. 이 남은 자손들은 아내를 택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그 혈통을 따라서 구태여 멀리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이제 이삭이 뭐요? 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에반 엘리에스시 뭐요? 기도하고 그래서 딱 처음 나타나는 여자가 딱 그래서 뭐요? 어? 그래서 우물기로 오는데 뭐라 그래요? 어? 그 아브라함 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래 봐라. 가마 필경 그 우물에 나올 거다. 물길로 올 거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기다렸다 오면 하거든. 그 여자들이 많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며느리 갑니다? 아 그럼 물을 달라 그래봐라. 그 물 달라 그래 물 주고 아 니한테 물만 마실 뿐만 아 그 낙타들도 목이 마르지요. 그러면서 낙타한테도 물을 주는 여자거든. 그 여자, 그 여자인 줄 알아라. 아셨어? 그래서 이제 이 그 종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뭐요? 아셨어?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데 이 애서는 뭐요? 나가서 그냥 막 골라 잡아버렸어. 그렇죠. 아버지의 뜻,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한 줄 그런 거 뭐예요? 상관없어. 이 애서는 진짜 뭐예요? 들랭이야. 그렇죠. 보면 장자권도 팔고 뭐 자기의 혈통도 뭐예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미 이삭 아버지의 복을 뭐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 그걸 아셔야 돼. 응? 에서가 40세. 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요?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끝납니다. 27장. 자,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아시겠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이삭이 이게 저는 이게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게 인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뭐요? 개인적인 취향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이게 이삭의 진짜 의도인지 좀 더 높은 의도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제가 엘렌 화이트 글을 읽고 좋겠는데 그래서 요새 좀 제가 옛날에는 완전히 이것을 이삭의 진짜 의도는 뭐요?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더 깊이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어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뭐요? 축복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축복을 주는데 뭐를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이 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대가성 축복이야, 그렇죠? 먹게 하라, 잡아와라. 이것은 가인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뭐요? 의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삭이 진짜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지 뭐예요? 진짜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에서가 원하는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지 이삭은 지금 이 축복을 준다는 게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거는 그냥 장자가 아니야 지금. 이삭이 축복하면서 장자로 축복을 할 때는 남은 뭐요?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을 남은 자로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야곱은 뭐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그런 맥락인데. 과연 이 이삭의 그 의도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조와 선지자에는 속은 쪽으로 그렇게 기록을 시작했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진짜 속은 거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벌써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들은 바가 그것을 이삭이 따르는 건지 이삭이 따른다면은 따르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삭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런
남은 자의 그 명백을, 명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 살아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렇게 염려했던 걸로 봐서 이삭의 상태가 늙어갖고 그 그러니까 저기가 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을 해갖고 그 이 정도만 해도 아버지가 그냥 그 이삭인 줄 알고 아저 애손 줄 알고 축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까지도 할 정도로. 자, 그건 흥미진진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노래하고 기도하죠. 빨리 가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주의 사랑이 대적인 주의 사랑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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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사랑의 제들의 아버지, 그렇게 이삭 같은 훌륭한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를 두고서도 그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서도 결국 그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아들 에서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쉼을 필요로 해서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다투면서 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만 되면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투자. 이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영 평화를 맛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자꾸만 우물을 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 그 평화를 위하여 우물을 파다 보니 누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저희의 사는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이 넓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일곱 번째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일곱 번째 우물이 있는 곳 부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